안녕하세요. 김국진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 비타민 B8종을 한 번에 복용이 가능한 대웅제약 임팩타민 프리미엄 전과 함께합니다. 비타민처럼 상쾌한 라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말이죠.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공을 잘 칩니다. 프로에도 김지연 프로가 있고 오지연 프로, 지연 노구, 유튜브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근데 연예계에는 지연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죠. 대명사죠.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이지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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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못하게 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다시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시국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집에서 기구를 막 사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죠. 예전에 인기 걸그룹 이지연, 탤런트 이지연과 엄마 네. 이지연 스스로 느끼는 어떤 자신의 변화가 있다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 사는 거? 예. 그냥 모든 게 다 아이들 위주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아이들한테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애들 하나 더 해줘야지. 애들 하고 싶은 거 더 해줘야지. 약간 뭐든지 이제 생각이나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치세요? 평균 아티스트 하신다면? 옛날에는 그냥 제일 잘 쳤을 때가 한 83타 정도? 근데 못 치면 그냥 뭐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골프가. 뭐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기분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어떤 각오와 마음으로 좀 나오셨는지. 저는 국진 오빠의 그 리듬을 꼭 배워가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국진 오빠 팬인데 항상 말씀하세요. 국진 오빠의 그 왼다리 굽히기를 저거는 우리 골퍼라면 꼭 해야 한다. 근데 국진 오빠가 왼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제 접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왼다리를 그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굽히려고 하면 스윙이 다 무너져요. 근데 오늘 국진 오빠의 그 왼다리 리듬과 밟는 스텝을 꼭 배워가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번번이 라운딩을 하고 싶었었는데 맨날 라운딩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라운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뭐 드라이버를 되게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옛날에요. 네, 아가씨 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가씨 때 지금 아줌마. 똑같아. 그냥 이지연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지연은 네. 이지연인 거예요. 오늘 아주 멋진 샷. 네네. 편안하게. 네네.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네. 예. 나와가지고 공도 네. 날리고 네. 기분도 이렇게 탁 날리고 네. 즐겁게 라운딩하고 네. 가자고요. 일단 오빠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저는 지연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오늘 해주세요. 자, 네. 저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가겠습니다. 골프 치다 보면 진짜 네. 하늘이 중요해. 그럼요. 미세한 차이거든. 그럼요. 좋았어. 굿샷 시원하게 가네요 진짜. 아이고. 잘 쳤어. 좋았어. 이거 몸을 일어났죠 저? 아니 괜찮아. 잘 쳤다니까. 아니야. 지금 잘 갔어. 지금 이 바람이 지금 부니까. 지금 탄도를 네. 바람이 부니까 탄도를 낮게 지금 친 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알지. 바람이 지금 딱 부니까 시연이 딱 이거 탄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이 탄도라든지 로우 탄도라든지 이걸 딱 구사를 딱 하는 걸 보고 내가 꿈보다 해몽이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나 여기 좀 탄도를 좀 낮춰서 쳤으면 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치네. 야, 저 탄도도 구사하고. 해산! 아, 이제 모였는데 해산이야? 어우. 우와. 우와. 자기도 모르게 우와. 근데 간혹 가다가 네. 막 세게 쳤는데 잘 맞는 네. 경우 있잖아. 네. 그런 경우는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 확 돌아간 거야. 어깨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잘 맞는 경우가 있지. 와. 글쎄. 와. 아, 행복해. 올라갔어, 올라갔어. 나이스. 와. 예. 와, 어마어마하구만. 예. 와, 진짜. 버디 찬스야, 버디 찬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자, 왼쪽으로 팅. 돌아야지. 팅!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야, 지현이 더 훨씬 네. 더 가까이 붙였어. 와. 와, 갖다 붙인다. 거리감은? 우연이에요. 거리를 이렇게까지 맞출 수 있나? 우연입니다. 방향이 이 정도지만, 거리는? 네. 봤지 이렇게? 네. 거리는 거의 한 10cm 정도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 나이스 팟. 나이스 팟. 아. 이렇게 이제 팔을 시작하는 거야. 나이스 팟. 아. 나이스 팟, 팟, 팟.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얼마, 요 정도 보면 될 거야. 네네. 아. 거기 봤는데. 살짝 내리막이 있어요. 네. 그린! 와! 나이스 버디! 이야! 저기 보세요. 나이스 버디, 저기. 와, 나이스 버디, 와. 와, 저 오빠 좀 옆으로 이사할게요. 아, 진짜. 와, 내가 이사해야지. 야. 첫 홀 버디로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와. 지금 갖다 붙여서 원 퍼팅으로 딱. 와. 공은 이렇게 쳐라 이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탄도를 낮게 치고 네. 내가 그때부터 네. 공을 가지고 노는구나. 탄도를 딱 바람불이게 낮게 딱 치고 세컨 갖다 붙여놓고서는 퍼터를 딱 끝내놓고 내가 이지연이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거봐 달나라 가잖아요 오빠. 아우. 우와. 저 공 달나라까지 갔지? 아 이런 거 오빠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앞팀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니 앞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쳤는데 뭐. 앞팀이 너무 공격적으로 오니까. 차 타고 가야 되겠다. 거리가. 멀어요? 거기가 레이디 티박스가 거의 달나라 정도에 가 있는데. 거리가. 야, 이거 우주선 타고 가자고. 우주선이 첫 번엔 이렇게 바퀴를 시작해. 어? 이게 이제 바퀴가 달렸잖아. 네. 인생도 굴려가고 자동차도 다 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야. 굴러가다 보면 뭐 턱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굴러가는 거지. 오. 가자. 고샤. 우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팅. 어우, 내려오잖아.
티에도 다 내려와. 네. 어. 그시야. 그시야, 그시야. 코스 공략법을 완전히 터득을 했구나. 아, 그러니까. 언덕이 딱 있으니까 오른쪽, 네. 오른쪽에 딱 쳐서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터득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네. 어, 너무, 너무 예쁘게 잘나왔어. 내가 얘기했잖아. 코스 공략법 안다고. 네. 어?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렇지. 그럼 저기 있다가 딱 내려오게끔. 야, 세상에. 그럼. 때. 오케이. 좀 왼쪽 보고. 에이. 아니 괜찮아 지금 딱. 좀. 뒤에서 더. 여기 이제 그 미스야. 한가운데로. 어. 한가운데로 딱 갔잖아. 저기 너무 잘 맞아도 해저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그거 다 계산해서. 네. 그게 내가 미스셔트 샷이라고. 어. 우리가 그 살면서 약간 미스샷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그샤. 아니, 볼을 놓쳐. 너무 로켓처럼 날아가니까. 달나라로 보내지, 달나라로. 그래서 우리 갈 때 있잖아. 네. 갈 때 뒤에서 네.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면 네. 아 공이 밑에 있잖아, 그지? 네, 네. 어디 그지? 저 차이거든. 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만큼 네. 길게 잡고 이건 일어서지 않고 무릎은 딱 굽히고 치고 나서도 무릎이 펴지면 안 되고 네. 치고 나면서 아~ 이렇게 펴지면 안 되고 아~ 치고 나서도 무릎은 계속 아, 잡고 있어요. 어. 아 무릎이 안 펴진다는 느낌으로만. 길게 잡고. 길게. 와, 굿샷. 굿샷. 그치? 선생님이 끝내주십니다. 와, 끝내주게 친다. 너무 한가운데로 쳤다. 원래 한가운데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오빠 한가운데로 가야죠. 트러블샷이. 약하니까. 트러블샷은 진짜 네. 말 그대로 저런 것만 따지면 네. 그냥 샷 하면 이제 저런 것만 맞추면 네. 공은 그렇게. 근데 그렇지. 와, 아, 잘 쳤어. 그런데... 잘 쳤는데. 올라가. 넘어가. 아, 아 벙커다. 아이고. 오른쪽 날손. 우와, 아, 너무 셌다. 너무 잘 맞았다. 어쨌든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지연아 일로 쳐야 돼, 그지? 여기 산이 있었네요. 산 있었어. 오름 공이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네. 여기 맞죠, 그쵸, 그쵸, 그쵸. 네. 여기서 네. 들었다가 통 내리기만 하면 아~ 이렇게. 통 내리기만. 우와. 지금 스탠스는 여기고 공이 여기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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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네. 걸리거든. 네. 우와. 진짜 그런. 오 신기하다. 응. 더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대로 들어서 툭 내리면 돼. 어. 그대로 들어서 툭 내리면 돼. 우와. 그렇지. 좀 왼쪽 보고. 네. 더 볼까요? 어, 더 봐야 돼. 네. 막 굴러가니까. 그렇지. 우와. 어때? 신기하다. 우와. 우와. 아, 이런 골프는 처음 쳐봐요. 그지? 힘, 힘. 달려라. 달려라. 나이스. 야, 너무 세게 쳤다.
너무 너무 왼쪽 본 것 같은데. 거기서 살짝 살짝 느낌만. 와. 세상에 호랑이 탈게요. 나이스. 오. 저런 거를 되게 어려운 거잖아. 내가 얘기한다고 그 들으시냐? 아니 오빠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응.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 잘 치기 쉽지 않거든. 어려운 거잖아. 오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제가 그냥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지? 저런 보통 거 딱 걸리는데. 보통 이렇게 치려고 한단 말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엎어져 갖고 이거를 진짜 각도를 몸으로 맞추던가. 어우 맞바람. 우와 우와 바람 너무 세다. 오 굿샷. 와 바람이 바람이 엄청 세. 이 맞바람을 뚫고 로켓처럼 날아가네 오빠. 우와 아니,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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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아 저기서 딱 내려오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트길 최단 거리. 카트길에서 움직이기 싫은 거죠. 맞아 싫은 거죠. 싫을 땐 저기다 네. 카트길 옆에다 쳐. 그렇죠 오빠. 그렇지. 게을러서. 카트길 옆에 쳐놓으면 게을러도 돼. 왜냐면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내려서 치고 또 타고. 오 맞바람이 좀 쏘리. 오 맞바람이 좀 심하다. 나이스온. 큰 거 같은데 바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 그리고 드랍을 어떻게 할까요? 잘 쳤다. 네. 저기가 코스야. 그렇지. 아 이게 골프죠 오빠. 저게 코스라고. 저게 네. 저게 코스야. 나이스. 야 진짜. 아니, 아 웃겨. 와. 저게 지금. 네. 왼쪽으로 치면 이렇게 네. 내는데 오른쪽으로는 치면 조금만 밀려도 그냥 나가버려. 두려웠어요 근데. 그치? 너무 이렇게 왼쪽으로 확 갈까봐. 아 걱정하지 말고 쳐. 시연아 여기 보면 돼. 네. 오르막이야. 네. 좋은데? 와 라인 예쁘게 가셨다. 딱 이 굴러가는 것이 이쁘게 굴러왔어. 네. 아 미리 꺾인다. 미리 꺾여. 네. 먼저 홀아웃 할게요. 네. 나이스. 오케이. 그렇게 봤으면 톡 쳐야 돼. 네. 와우. 나이스. 나이스. 오, 굿샷.
오케이. 진짜 갑시다. 치시고 눈 감으셔도 되겠어요. 와. 굿샷. 아주 마음껏 치는구나. 어? 붙었지? 나이스! 오. 오우, 방향이 잘 쳤는데 잘 쳤는데 방향을 글로 섰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오빠 기다릴 걸. 어, 기다려야지. 아, 기다릴 걸. 아, 저, 어, 왜 저 오른쪽으로 치지라고 아. 하는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네. 아, 지금 너무 잘 맞았는데. 아. 이리 갔으면 그냥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없이 한번 쳐 보려고 까불다가 어, 방향 탁 던져놔. 그냥 바로 올려서. 아유. 오지 마. 오. 이게 잘 맞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오빠 가세요. 응, 잘 섰어. 잘 섰어. 그대로만 치면 돼. 잘 섰어. 이야. 아, 나이스. 돌아가 탈게요. 잘했어. 좀만 더. 나이스 스팟.